부동산 관련해서는 두 개의 뉴스가 요즘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하락 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폭등 뉴스입니다. 내년에 주담대 9에서 10% 갈 수도, 이자 폭탄 떨어진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아파트값이 23주째 연속 하락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새로울 거 전혀 없는 뉴스죠.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끌족이든 누구든 지난 2, 3년간 펼쳐진 부동산 과열 매수는 실수요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투자처로 인식해서 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짜 살 집이 필요한 거였으면 거래 절벽이 오지 않죠. 살 사람은 사겠죠. 집값의 변동폭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월세든 전세든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산 입장에서는 상황이 덜 심각하죠. 그냥 새로 산 집에서 오래 살면 되는 겁니다. 23주 하락이 아니라 23년 동안 하락을 해도 내 집 마련이 목적이었다면 집값이 떨어져도 당장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집값이 떨어지면 마음이야 쓰리겠지만 진짜 심각한 뉴스는 바로 이거죠. 금리 폭등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관심 갖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대부분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대출받는 대부분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변동금리란 기준금리가 변하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는 분위기면 금리가 더 싸질까봐 변동금리로, 금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면 변동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그리고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추천하기 때문에 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죠. 그런데 금리가 폭등하면 변동금리는 이자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달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뉴스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끌에서 아파트 구입한 서민들 역대 최고로 심각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담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에만 소득의 51%를 지출한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내가 500을 벌었는데 250만 원이 대출금 이자 갚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두 배 이상이 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120만 원 내면서 갚던 게 이제는 250만 원이 된 겁니다. 무서운 것은 금리는 더 오른다라는 거죠. 과거를 살펴보면은 2008년 이때도 부동산 랠리가 있었고 2012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타난 단어가 하우스 푸어입니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서 가난해진 사람들이죠. 이번 부동산 상승장에서 영끌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제는 영끌푸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돈이 조금 있는 40, 50대였다면 영끌푸어들은 20, 30대들이고 돈이 없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대출의 비율이 다릅니다. 아예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나머지를 대출받은 게 아니라 내 돈은 별로 없고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당겼다라는 말이 바로 영끌이죠. 2012년에는 영끌 비투란 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표를 보면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뉴스에 계속 나오죠. 한 번에 0.75%를 올릴 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걸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도 환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따라오르게 되는 것이고 즉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죠. 당연히 주담대보다 이자가 훨씬 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여전사, 즉 여신전문금융업의 대출금리도 따라오르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1금융권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두 자릿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죠. 5억 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1년 이자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할 때 막차를 탔는데 갚아야 되는 돈은 무섭게 늘고 있다. 막차를 탄 사람이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영끌한 사람도 있고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4억 원을 주담대로만 받은 사람도 있겠죠. 반면 불과 2020년 6월의 기사입니다. 주담대 연 1% 시대 오나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당시 주담대 금리가 2%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영끌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집값도 완전히 피크했던 시기인데 입장이야 모두 다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한 한 직장인이 재작년 처음 주담대를 받았을 때 연 2%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월 100만원대 초반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 원금이 4억원 가량 남은 상황인 올해 3월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리 6%가 적용되어서 당장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만 200만원대 후반이 되었고 만약에 현재 3%인 한국 기준금리가 4%가 넘어가게 되면 주담대 금리는 두 자릿수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월 상환 원리금은 400만원대가 될 것이고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두 자릿수 금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400만원 그 이상이 되겠죠. 4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더 많이 빌렸거나 더 낮은 신용으로 빌린 가게도 부지기수겠죠. 집값이 떨어지는 고통이야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버틴다 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월 400만원 혹은 그 이상이 지출이 된다면 버틸 수 있는 가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또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겠죠. 이 표는 대출 증감 추이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019년에 4%에서 2020년에 8.3%로 대출 증감 추이가 급등을 하죠. 대출의 정체는 당연하게도 부동산 매수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2분기를 보면 증감률이 2.8%로 확 꺾여버립니다. 부동산 매수세가 사라진 거죠. 집값은 연이어 하락을 하고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국가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죠.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도 부채로 잡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도는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저는 참고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부동산 세금으로 정부에서 거둔 돈이 100조 원을 첫 돌파했다라고 하던데 2017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거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 무채색이지만 이것은 자본이 가계에서 정부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1주택자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계 부채로 국가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타당하게 매겨지고 있는지에도 의심이 갑니다. 애초에 1주택자들은 왜 종부세를 내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한국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변동금리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위기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